안녕하세요, 김배추입니다. 무더운 여름 장마철이죠. 모든 자리가 명당인 성불산 휴양림을 배낭 하나 메고 다녀왔습니다. 저녁에 비 소식이 있어 우중 캠핑이 기대되네요. 저녁이 되기 전 등산도 하면서 휴양림을 제대로 즐겨볼까 합니다. 같이 보시죠. 피칭을 끝내고 나니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럴 때는 크레모와 선풍기가 최고죠. 바람을 조금 쐬니 살것 같았습니다. 피칭 끝난 후에는 역시 하이볼 한잔 해야죠. 얼음물도 아직 얼어있네요. 싸구려 보냉백이지만 기능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저녁에 비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간간이 바람도 불어오네요. 바람이 거세지는 것 같아 긴급히 타프를 점검해 봅니다. 이제는 내부 살림을 세팅할 시간이죠. 여름이라 습기가 많을 것 같아 은방매트 가져왔고, 휴양림 때 항상 쓰는 클라이밋 에어매트 준비했습니다. 엑스라이트 침낭도 가져왔네요. 제 랜턴 조명들이에요. 소박하지만 항상 쓰고 있고, 나름 귀엽습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하이킹 준비를 해야죠. 배낭 안에 배낭, 사이드 킥백이 있고, 간단하게 물한통 챙겨서 밖으로 나가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배추입니다. 아, 이렇게 숲속에 있으니까 정말 좋네요. 보이는 풍경도 너무 예쁘고 정말 명상, 사색에 젖을 수 있는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아, 어제는 지옥같은 사무실에 있었는데 이렇게 숲속에 혼자 휴식을 취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숲이 치유해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풍경도 너무 예쁘고 가만히 있으면 새소리, 네, 뭐 매미 소리도 들리고 저 너머의 산자락의 햇빛 정말 예쁘네요. 지구는 아름답다.